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들어서며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격상됐는데요. 우리 국민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장소 등 외출을 자제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에 힘써 다시 한번 방역 모범국가 한국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,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, 전화번호 02-2655-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.